위험한 공사는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해서 이승만, 김구, 김규식을 식사자리에 초대했습니다.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것 자체가 유엔 한국임시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우익이 서로 단결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표시였으니까요. 그런 점에서 저는 뉴엄한 공사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조작했거나 없는 내용을 붙였거나 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전문은 공개되어 있습니다.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